여러분들 바이바. 네, 마랑입니다 여러분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게스트가 왔죠. 어떻게 보면은 저 아프리카 시절 때부터 같이 운동하자 굉장히 관심있게 보셨는데, 저보다 인스타 팔로워 수도 많으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경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대입니다. 근데 라이브 느낌 같은 근데 몸이 진짜 나부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키가 좀... 오늘 영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저랑 경대님이랑 무슨 뭐 무게 대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안 돼요. 왜냐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앉은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앉은다는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저도 약간 앉으려고. 그래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고, 스스로 이제 뭐 개인 기록 있고 막 이렇게 몸무게 차이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록 어느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대결 이런 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경대님이랑 자유롭게 13.7로 진행해서 좀 운동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좋은 경대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미국 본사 언더아머 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600 이상. 네, 그렇죠. 면허증 갖고 있어서 이제 단속 가능하고요. 그죠, 단속. 자율제적인 이제 컴프레션. 근데 지금 경대님은 지금 3대가 지금 몇이지? 제가 지금 495kg. 495. 벤치가 지금 몇이에요? 115kg. 115. 벤치가 지금 115예요? 근데 벤치를 120kg로 실패했어요. 그냥. 아, 진짜? 그래서 스쿼트로. 아, 오케이. 그럼 스쿼트는 또 얼마예요? 175kg.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가 210? 205. 205. 그러니까 495. 네, 495. 아, 그치네. 하나도 없네요. 495. 그래서 그 5kg을 오늘 여기서 진짜 당당하게 제 유튜버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다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그거 가시죠. 저는 무조건 촉이 와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엄두가 확실히 없거든요. 엄두가 오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이제 웜업하고 운동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일단은 그 웜업을 점점 시작할 거고 60kg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할까요? 오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 예. 중요한 건 오늘 원활함 찍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세만 정립해 주시고 관절만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마인드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웜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넷, 다섯. 자, 이제 경대님 원활함에 가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엑셀을 밟고 계세요. 100kg입니다 이 100kg 굉장히 쉽게 드셔야 돼요. 예. 마인드셋을 너무 가볍다 쉽다라고 드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뭐 완벽해요. 업 하시고. 자, 이제 경대님 여기서 15kg씩 껴서 이제 130kg인데 이때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보합대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약간 제가 원래 끼는 인저벨트가 아니라서 조금 이해. 아, 지금 벌써 지금 고양 드신 거예요? 자, 일단 뭐 쉽게 드셔야 됩니다. 130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가. 자, 바로. 브러치. 아주 뷰티풀이 했어요. 자, 지금 15kg 덮여서 160입니다. 160하고. 170, 180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집중 잘 하시고. 괜찮아요. 자, 바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업. 오케이. 좀 천천히 내려오시고 집중하시고요. 내려올 때 그냥 바로 쉽게 올라오세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업. 오케이. 좋아요. 아, 지금 경대님 지금 찍으신 거 설명해 주세요, 시청자들한테. 이거 제가 갖고 다니는 액상 초크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공용 헬스장에서는 탄막가루 이게 하고 있으면은 관장님 그렇죠. 얼굴이 조금 찡그러지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래서, 좀 매너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노매너라서. 네, 이게 조금 비싸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발라서 땀 제거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비벼서 말리면은 초크가 샥 남습니다. 그대로 얼굴 바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바로 이제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제 초크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탄산 마그네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분을 굉장히 빠르게 말아주기 때문에 특히 땀 고중량 칠 때 원암질 땀에 데드리프트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땀 때문에 미끄러져서 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제가 즐겨 쓰고요. 근데 저는 액상 유리 처음 봤어요. 어, 정말? 네. 얼마 합니까? 저게 근데 14,000원 정도. 아 14,000원? 네, 14불? 14불인가 13불 정도. 아, 해외 배송으로? 네, 몬스터마트에서. 아, 몬스터마트에서. 네, 몬스터마트. 네. 마트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로우바 할 때는 진짜 이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약간 손목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게 맞아요. 아니, 뭐든지 원활히 할 때는 이것저것 다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170이거든요. 자, 아까 지금부터 템포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 아까는 뭐 1초에 올라왔다면 지금 한 1.5, 2초 정도 올라오는 게 당연하니까 집중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시고 내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집중해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의 시간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동작 좋고 힘 좋아요. 내려갔다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업.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저기 카메라 지금 어떻게 돌고 있죠?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180 도전입니다. 180 도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 180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한 번도 안 해봤는 상태에서 멈추지 마세요. 뒤에 바람 제가 뒤에서 바람 불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5kg 지금 하면 이제 자격증을 바로 받는 거죠? 아, 야, 뭐 아니 좀 성대하게 해야죠. 아, 성대하게. 네, 제가 직접 사인도 해드리고. 일단 라이브에서 그러면. 아, 그럼요. 해드리고.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저 길을 파면 길이 하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때부터 압박감 좀 심할 거예요. 아, 그게. 네. 그럼 내려갔다가 네. 엉덩이만 올리시면 네. 무조건 돼요. 엉덩이 반대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엉덩이. 가볍게.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좀 감으시고요.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았죠? 자, 이거 들었죠? 그럼 척추 뒤로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긴장되겠죠? 호흡하고 내려왔다가 엉덩이 들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 이미 머리 다 있어야 돼요. 네. Let's go. 같이 들게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나오세요. 손 안 돼요.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내려갔다가 생각한 거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갔다. 자, 오케이. 아! 별빛이 내린다. 우와. 185도 할 수 있어요, 이 템포면. 아, 이 템포면. 근데. 아, 근데? 위험하니까. 아, 위험하니까. 실적으로 지금. 완전 500. 500이죠? 네, 500. 와. 자, 그러면 일단, 일단 500만 쳤고, 이제 벤치프레스 한번 올려보죠. 한번? 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박수 축하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정리해서 벤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중에 왕이라네. 오케이, 경대님 일단 벤치프레스 시작할 건데, 네, 웜업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60kg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뭐 일단 제가 봤는데요. 제가 뭐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거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자세가 다 괜찮으신데 템포를 엄청나게 지금 경직돼 있으시거든요. 부드럽게 탕탕탕 내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지금 원활함 재는 이유가 수축력이잖아요. 네. 이완의 힘을 절대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리실 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맨날 120 가가지고 내리다가. 네, 내리다가 힘이 다 지치기 때문에 폭발적인 걸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피드백을 좀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예. 네. 이제 나중에 초고중량이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시는데, 제 120kg까지는 전혀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빗장이에요. 빗장뼈예요.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놈이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올리실 때 천천히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긴 한데 지금 원활함 잴 때 템포는 아니에요. 부드럽게 내리시고 신장마사 바로 쓰세요. 부드럽게 내리고 바로 신장마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 낙하인데 거기다 오실 때는 좀 컨트롤 하면서 쿵 쿵 이렇게 하시면 내릴 때 부하라든지 에너지를 전혀 안 잃어버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NFL 같은 데에서 이제 100km 재는 거 보면 쿵쿵쿵쿵 이러잖아요. 저희는 당기는 게 아니고 미는 거라서 이제 원RM 재는 것도 좀 그런 템포를 돌아가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그거 하나 산다. 스파이더맨 다리 고릴라 파입니다. 중고로 안 팝니까? 아, 저 이거 산 지 일주일 됐어요. 아 진짜요? 와랑님이랑 방송 찍으려고 하나 사서. 아 그러셨구나. 이거 약간 그 펜치전님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아 모자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갈까요? 네. 그냥 좀 더 부드럽게 한번 내려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부드럽게 내려보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오케이. 네, 82죠? 아, 마지막 게 제일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템포를 네. 처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워밍업 100km 하나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트레이닝 그냥 들고 아까 그 템포로 내렸다 올라갔다 그냥 중요한 게 딱 있어요. 내려왔죠? 네. 그냥 위로만 미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어떤 것보다 쉬워요. 자 올리고 아까처럼 내렸다 바로 올리세요. 자, 어! 그냥 올리세요. 그렇지. 카운트 하나 둘 셋 안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자 준비되셨죠? 쉬워요. 들고 내렸다가 올리면 이제 준비됐어요? 예. 하나 둘 셋. 자 봅니다. 네. 주하시고 그냥 밀면 돼요. 바로 업! 오케이. 괜찮죠? 네 느낌 좋죠? 네 렉 해주니까 얼렉 해주니까 많이 부담이 엄청 주는 거예요. 네 에너지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했자마자 틀려요. 이게 처음에 지금 우리가 견착을 했을 때에 좀 내려가 있는 벤치프레스가 있어요. 네. 전혀 고려 안 한 거예요. 이거 벤치프레스 하는 사람 어깨를 그러니까 거의 이완이 된 상태에서 믿은 게 때문에 수축이 너무 없어서 어깨를 다쳐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좀 높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얼렉 할 때도 몸이 굉장히 편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적당한데 그래도 제가 같이 들어주면은 그 다음 전혀 안 되죠. 조금만 쉴게. 아 네. 네 일단 눈 감으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자 들죠? 네 그럼 쿵 하고 올리면 되십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눈 누겠습니다. 네. 좀 하세요. 힘들 좀 있거든요. 자, 바로 올리면 돼요. 자. 어! 어! 오케이. 달빛이 내린다. 와, 오늘.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뿌듯하네요. 아, 그럼요. 이게 그래서 근력하는. 근력? 예. 네. 어떻게 보면 근력 충전. 이거 하는 이유가 하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 네 섞어줘야겠어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뭐 125라든지 130 할 때 좀 이렇게 한번 130도 들어보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스타뱅고 하시는 거 있으니까 멈췄다가 하시는 거 서로 섞어서 하시면 돼요. 저도 스타뱅고를 하는 이제 시즌이 있고 그래요. 아, 또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명한 건 160을 그냥 중명하고 그 찍고 그다음에 그 160 원RM으로 스타뱅고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목표로 또 갔다가 네 그렇죠. 그럼 아예 못하죠. 스타뱅고를 160 못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넘어가면 2m씩 늘어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고 할만해요. 저도 약간 그거를 제가 데드리프트 할 때 스모가 제가 한 5에서 10kg 정도 그렇죠. 스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스모로 미리 무게를 확보해놓고 네, 홈에 따라오고 스모 확보하고 홈에 따라오고 그런 이런 것도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화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화적인지에서 저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트레이너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이제 그 홍대에서 자란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옆에서도 뭐 격려나 아니면 부상 뭐 이런 거 다 옆에서 케어해 주기 때문에 되게 체계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배워와서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운동해서 꾸준함이 좀 좋긴 좋겠지만 그 꾸준함을 가지고 구체화와 체계화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절대 네.
아니 이제 카메라 저기는 지금 저 보고 얘기하시는데. 아 잠깐, 아 잠깐, 아, 이런 지금 아니, 잠깐. 아니 지금 이거 안 드세요. 아 키가 너무 크셔서 얼굴이 잘렸어요. 아 얼굴이 잘려서 마치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 카메라 등 뒤고 쓰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 다 보이게 하는데 아, 제가 이게 먹혔어요 지금. 네, 네, 이렇게 요즘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진짜 공식적이죠? 네, 공식적. 505점. 505점.